안녕하세요. 맥퀸의 지혜 투자 클럽입니다. HLB 온클로지 파이프 라인에 이제 게재된 매들린 암스트롱 이제 이 선임 기자의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이제 기사 내용 문의가 많으셨는데요.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사이트입니다. 예, 온클로지 파이프 라인 그 다음에 이제 아펙스 온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요 해당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임상 관련되는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결과, 그 다음에 타임라인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경과의 어떤 이제 타임 스케줄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다루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오늘자로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이제 리보세라닉으로 이제 구글에 검색하면 이제 이 내용 사이트와 기사가 먼저 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5월 14일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The Months Ahead 이달에 이제 앞두고 있는 Major Remaining Events 그러니까 5월달에 남아있는 다가오는 이벤트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매들린 암스트롱 관련되는 부분 먼저 좀 살펴보면 이분이 이제 시니어 리포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주니어 리포터가 아니라 이제 시니어니까 리포터가 이제 기자니까요. 조금 이제 경력이 있는 그리고 내용을 이제 구글로 막 번역해서 보면 16년 넘게 이제 글을 쓴 경험이 있죠.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전문 그 언론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밸류에이터 벤티지에서도 8년간 근무하고 이제 작년도에 아펙스 언코에 이제 합류를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뉴스 편집자니까 전문적인 뭐 인력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부편집장도 역임했고 스크립트에서 기자로 활동을 했던. 그래서 업계 이벤트가 진행하고 웹 세미나도 뭐 진행하는 신경과학의 뭐 학위도 있고 유전자 치료 분야의 선두주자로 명성이 있는. 일반적인 기자가 아니라 이제 결국 아스코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루는 거죠. 지금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아스코 관련되는 부분 학회를 앞두고 있으면 기사가 많이 양상되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아스코 is fast approaching. 이제 이달 말부터 6월 4일까지 하니까 초록이 23일날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 일주일 내내 핫하기 때문에 이제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 But In the meantime,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한 내용들만 좀 살펴보면요. 자,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부분이 요 부분이죠. 요것도 이제 헤드 쪽에 있습니다. Meanwhile, 그 항서죠. 이거는 엘레바. 자, 이 부분들을 이제 구글로 이제 번역해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 AI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 해석을 좀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Could finally get US approval or the PD-1 latecomer 캄넬리주마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요한 줄입니다. 요한 줄. 그래서 이제 구글로 이제 번역해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항서제약과 알레바가 마침내, 마침내라고 하는 건 이제 finally죠. Finally, PD-1 캄넬리주마브에 대해서 미국 승인을 얻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과거형으로 이제 캔의 과거형이 쿠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캄넬리주마브 허가를 받았냐 이렇게 지금 문의가 많은데 여기서 사용되는 이제 쿠드는 캔의 과거형 이게 아니라 그게 보통 이제 뭐 아주 이제 그 문법에서 보면 뭐 메이라든지 마이트, 그러니까 추측이라든지 미래의 어떤 기대감 뭐 요런 것들을 나타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승인을 얻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은 요 표현인데 이제 한글로 번역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까? 이 문의가 카톡방에 제가 보니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영상을 해면 이 말의 표현 자체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승인의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올해 다가오는 이벤트에도 보면 이제,
캄렐주맘, 포두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문 기자인데 왜 이제 캄렐리주만만 이렇게 이제 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팩트를 좀뭐 살펴봐 드리면요. 잘 보시면 보통 이제 이 컨비네이션 조합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허가받은 걸 가지고 이제, 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면역감문 억제제가 허가를 받고 이게 그 반응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허가받은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라든지, 이제 표적 치료제 이 부분들을 이제 해서 이제 하는 게 대부분인데, 캄렐주마브는 중국에서는 이제 허가를 받아 있습니다만 FDA 허가를 안돼 있죠. 리보세람도 이제 중국에서는 허가 받아 있습니다만 FDA 둘다 이제 허가 받아 있는 약물은 아니고, 크로스오버 할 때는 이제 그 관련 개발사가 다를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FDA에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인지, 왜 해외 사이트 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작년도 이제 나왔던 기사인데, NDA를 5월달에 신청하고 허가받았을 때 어떤 표현이 있는지 이걸 이제 유심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FDA가 이제 Accepted NDA 관련해서 리보세라니까 캄리, 그러니까 둘다 신청 일자는 다르죠. 엘레바가 이제 엘레바 테라피티스가 리보세라닙 관련해 신청을 했고, 이 캄렐리주밥은 항서제약이 미국법인에서 이제 그 루잔나에서 이제 NDA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표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밑에 보시면 FDA가 has assigned 그 이걸 이제 적용한다는 거죠. 포드파 이제 타켓 액션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데드라인을 어떻게 잡았냐면 올해 5월 16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보면 포도 컨비네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합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 조합에, 그러니까 병용요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각각을 보지 않고, 예, 신청은 이제 NDA 신청할 때 날짜가 좀 차이가 납니다만, 이제 본심사로 딱 들어갔을 때는 이 조합에 관해서 5월 16일 날로 이렇게 지금 정해놨기 때문에 따로따로 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조합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캄렐리주마브는 이날 나오고 리보세라님은 다른 날에 나오고 이런 식이 아니라, 예, 다른 회사의 어떤 병용하고 좀 다르지만, 예,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둘다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 이제 그 개발사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넣었고, 준비도 다 달랐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제 결정은 하나의 이제 다른 병용조합과 마찬가지로 해서 이제 결정을 내겠다. 요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잘 보시면 FDA가 accepted 허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리보세라닙 관련되는 부분과 캄렐리주만 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PD-1 이제 면역감문 억제제, 그 다음에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1차 치료제 옵션으로, 간세포암 관련된 환자에서 1차 치료 옵션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서 앞에 그 조합에 관해서 포두파 일정은 그렇게 적용한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날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리고 뭐 어떻게 이제 이게 발표가 되는지, 그래서 이제 과거 사례를 그냥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SK바이오사이언스의 그 엑스코프리 관련되는 부분의 이야기를 조금 한번 살펴봐 드리면, 이제 여기도 뭐 직판을 하고 지금 실제로 이제 FDA 허가 받으면서 매출단이 분기에 뭐 이렇게 제법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적응증은 다릅니다만, 뭐그 다음에 이제 직판을 통해서 FDA 허가 받았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2019년도 이것은 이제 2월 달이죠. 퍼두파 데이터 셋을 이렇게 했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요것도 이제 해외 사이트입니다. 예, PR 이제 뉴스와이에서 SK 라이프 사이언스 관련된 엑스코프리 관련되는 부분, 요걸 이제 뭐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두파 셋을 어떻게 했냐면 11월 21일입니다. 요거는 아시겠지만 미국 시간이죠. FDA 기준은
한국 시간이 아니니까 11월 21일로 돼 있고요. 아, 이 부분을 이제 2월 4일에 이제 기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 부분들 보시게 되면 FDA 사이트 가시게 되면 그 보도 자료를 해가지고 우리 식약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도 자료가 바로바로 나옵니다. 이 11월 21일이죠. 이 보통 이제 빨리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대부분 어떤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리뷰가 좋았다든지 아니면 혁신어 약품이라든지 그러니까 좀 스탠다드 리뷰 형태가 아니라 이제 좀 빨리 이제 하는 프라이어리티 리뷰 형태면 아예 그냥 6개월이고 그거 아니더라도 뭐 혁신 의약품이라든지 뭐 희귀 의약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리뷰가 좋았다든지 이러면 이제 조기에 이제 빨리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엑스코프리 관련되는 부분이 이 데드라인 날짜에 딱 맞추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오늘 요렇게 승인했다라고 FDA 사이트에 가시면 뉴스 이벤트 뉴스룸에 언론 발표에서 다 일단은 이야기하고 여기에 보면 전화번호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시간으로 보면 이제 11월 21일이면 한국 시간으로는 11월 20일이겠죠. 예. 그래서 보면 아침에 뭐 이렇게 20일 요때 20일 날 FDA에서 시판 허가를 받았다 요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FDA 사이트에서 이제 기타 이렇게 목록을 모아놔 이제 사이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FDA 어떤 최종 결과뿐만 아니라 중간에 뭐 라벨링이라든지 여러 단계에서 그뭐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쭉 올리니까요. 가장 이제 쉽게 이제 그 확인을 할수 있는 거는 그 FDA US 이제 푸드 드럭의 뉴스 이벤트, FDA 뉴스룸 언론 발표 거기에 매일자로 이렇게 기사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것이 제일 좋고 이와 동시에 시차가 거의 뭐안 나면서 해외 사이트에도 뜨고 그다음에 국내 쪽에서도 이제 뭐 속보로 이렇게 보통 상보나 요런 식으로 바로바로 뜹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구간이죠. 오늘은 휴장이었습니다만 이제 뭐 현지 시간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내일이 16일이고 그 다음 이제 1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이둘 중에 이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이제 구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장중에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